안녕하세요. 한류 문화 뉴스 K-웨이브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는데요. 방탄소년단은 후보에 오른 6개 부문 중 톱 듀오 그룹,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셀링 송에서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외신들은 방탄소년단이 지금까지 12번의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수상했다고 밝히며 미국 여성 팝그룹 데스티니 차일드가 17년 동안 받았던 11번의 수상 기록을 깼다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6월 10일 발매 예정인 새 앨범 프루프의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이번 신곡을 통해 또다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소식을 종합 정리하는 K-Now로 이번 주 K-Wave 시작합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미니 4집 미니소드 2 Thursday Child가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43개 국가의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타이틀곡 Good Boy Gone Bad는 전 세계 19개 국가의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1위에 올랐는데요. Good Boy Gone Bad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첫사랑이 깨진 뒤 순수했던 소년이 분노와 상실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영국 음악 잡지인 NME의 온라인 표지를 장식했는데요. NME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데뷔 앨범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해왔다며 최악의 상심도 그들의 창작의 불꽃을 끄지 못했다고 새 앨범을 극찬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정규 2집 타이틀곡인 소리꾼 뮤직비디오가 공개 9개월 만에 유튜브 조회수 2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스트레이키즈는 신메뉴, 백도어에 이어 소리꾼까지 통산 세 번째 2억 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소리꾼 뮤직비디오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영상미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전 세계 음악 팬들 사이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이키즈가 지난 3월 발표한 미니 앨범 오디너리는 발표 직후 빌보드 200 차트 정상에 오르는 데 이어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빌보드 총 7개 부문 차트에 진입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두 번째 월드 투어인 매니악을 통해 전 세계 팬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에스파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매년 트렌드세터와 선구자를 선정해 발표하는 명단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스, 즉 차세대 리더에 선정되었습니다. 케이팝 걸그룹이 타임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스에 오른 건 에스파가 처음인데요. 타임즈는 에스파의 음악 세계에 대해 실험적이지만 음악 산업에서 가상과 실제를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반드시 필요한 다음 단계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에스파는 4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코첼라밸리에서 열린 미국 최대 규모 야외 음악 축제 코첼라에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68만 관객을 모으며 역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중에 흥행 3위를 기록했던 영화 범죄도시가 5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범죄도시2는 개봉 전부터 예매율 1위를 차지하며 영화 팬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범죄도시2는 확장된 세계관과 화려한 액션 등 다양한 볼거리로 상반기 한국 영화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범죄 액션 영화로 꼽히는 범죄도시2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감독과 출연 배우들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깡패들 반가워. 야, 여기 베트남이야. 한국 아니야, 이게. 필리핀, 캄보디아. 내 건 모두 강해선 수법과 동일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노렸네. 너 납치된 거야. 아, 이유가 어디 있어. 나쁜 놈은 그냥 잡는 거야. 개강 뽑는다고 했지. 네가 강해상이냐? 칼 내려놔. 범죄도시 1에서 가리봉 이야기에서 범죄도시 2는 해외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준 이야기거든요. 마석도가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빌런을 어떤 식으로 추적을 해서 어떻게 응징을 하는가, 그 통쾌함이 코로나로 많이 지쳐셨던 관객분들에게 좀 많은 재미를 선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범죄도시 시리즈의 영화는 기본적으로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하지만 오락 영화로서의 그런 유머러스함과 재미를 항상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본 작업부터 우리 감독님하고 저하고 뭐 같이 작업을 하면서 유머들과 코미디에 대해서 혹은 리얼리티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하면서 유머와 액션 그리고 스릴감을 좀 같이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줄게. 코믹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감독님이랑 그 부분을 신경 쓰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예 계획을 하고 전반장이라는 역할을 이제 연기하게 됐고요. 최경연 배우가 전반장이라는 역할을 하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번에 진짜 시원하게 내가 한번 진짜 내 역량을 다해서 한번 재밌는 코미디를 한번 보여드리겠다. 괴물 형사 마석도와 재회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장면을 찍기 전에 사실 긴장도 다시 행복한 긴장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엔 또 어떤 호흡으로 마석도와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 촬영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잘 나와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1편 사건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거고 배경은 2004년입니다. 지금 사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조합해서 만든 사건인데 2007, 8, 9년, 2010년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이제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연도 수가 조금씩 바뀝니다. 최근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요.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는 오락 영화 범죄도시 2를 보시면 어떨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극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도시 2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극장으로 오셔서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세요. 다들 정신 차려. 왜 옛날에 장이수가 아이야. 자, 다들 스탠바이. 오늘 강의사 꼭 잡는다. 너 그냥 좀 맞아야 돼.
Dumbledore's first army. If we're to defeat Grindelwald, we're going to need some help.최근에는 그 부모한테 문제가 있다니까.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할 겁니다. 편지도 핸드폰도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방 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린 금방 나오게 돼 있어. 네가 죽으면 우리 애도 끝이다. 하늘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지금 애한테 뭐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애들보다 더해요. 정말로 자수 시키는 건데 그게 무슨 수사야? 형 다 알 수가 있어? 왜 자수했다고? 양심을 같이 해, 그럼. 자, 다들 스탠바이. 너 오늘 강의사 꼭 잡는다. 너 그냥 좀 맞아야 돼.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뒤지는 거야, 알았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체 방크파크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럽 최대 규모의 K-POP 콘서트인 K-POP 플렉스가 열렸습니다. 이틀간 열린 콘서트에는 엑소 카이, 몬스타엑스, NCT 드림 등 정상급 K-POP 가수 10여 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K-POP 플렉스 공연에는 180여 개국 8만여 명의 관객들을 찾아 K-POP 가수들을 반겼습니다. 특히 객석을 가득 채운 K-POP 팬들은 무대에 오른 가수들의 이름을 외치거나 떼창을 하며 뜨거운 호응을 보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마친 K-POP 콘서트 K-POP 플렉스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K-POP과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K-Wave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